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진쟁이입니다. 오늘은 대왕의 신제품 삼성에서 드디어 또 휴대폰을 출시를 했습니다. 갤럭시 7 폴드는 광고 안 받아가지고 저는 사서 해야 됩니다. 메인폰으로 제가 사서 나중에 할 거예요. 아마 리뷰 나오는 거 봐서는 살까 말까 좀 많이 고민이 되긴 하는데, 여튼 그건 이제 나중에 하고, 오늘 들고 오는 거는 G 플립 2는 없어요. 네이밍 맞춘다고 3로 출시한 G 플립 3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광고 아니고요. 2고 그것도 제가 신청한 거 아닙니다. 지인의 지인분이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되셔가지고 저한테 빌려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어요. 제가 실제로 지금 이거 받고 사용한 지 한 하루 됐고 오늘 반납해야 됩니다. 단기간 좀 사용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실망이라서 오늘은 왜 제가 실망을 했는지, 그리고 뭐 바뀐 부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플립1 같은 경우는 출시하자마자 그때 구매해서 서버폰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건 진짜 샅샅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외관을 보시면 플립3가 진짜 잘 나온 거는 외관이 진짜 이거는 진짜 잘 나왔어요. 원 같은 경우는 곡률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는 곡률이 그렇게 크지 않고 진짜 즉각 떨어지는 느낌. 디자인이 엄청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색상도 원래 기존의 퍼플이었었나? 걔 색상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약간 아이폰스러운 색감처럼 뽑았어요. 그래서 잘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커버 디스플레이 쪽이에요. 이거 크기 커진 거는 당연히 좋은 건데, 그거 말고 원래 이 퍼플 색상이, 제가 리뷰했을 때 영상을 보시면은 그 유리에 약간 퍼플기가 껴있어가지고 이 디스플레이도 약간 퍼플기가 껴서 보였었어요. 블랙은 그런 증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산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예 투톤 방식으로 가가지고 이쪽에는 색깔이 있는 거, 이쪽에는 색깔 검은색인 거 해서 디스플레이 자체에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각진 거 플러스 투톤으로 디자인이 돼 있어서 엄청 휴대폰이 깔쌈합니다. 이뻐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가 커진 것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알람도 있고 음성 녹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닫은 상태에서 그냥 음성 녹음을 바로 켤 수가 있어요. 타이머도 되고 나머지 이제 위젯을 추가해가지고 날씨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 아직은 기능이 별게 없는데 이제 뭐 서드파티들도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역시나 촬영도 됩니다. 커버 디스플레이 이 친구도 버튼을 두 번 따닥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촬영을 할 수 있었죠. 한 번 클릭을 하면 광각이랑 표준각 전환도 되고 사진 촬영되고, 꾹 누르면 영상 촬영이 됐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초창기 그때 패치한 이후부터였나? 안 되는 것 같은데, 애초에 근데 기능을 잘 안 써가지고. 아무튼 그랬는데 이 친구도 동일하게 더블 클릭을 하면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디스플레이 커진 게 딱 봐도 체감이 오죠. 그리고 모드 자체도 이렇게 돌리면은 동영상 모드하고 사진 모드를 바꿀 수가 있고, 위아래로 이제 하면은 광각이랑 일반각이랑 바꿔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로 촬영을 하면 제가 이 여기로 보기에는 화각이 브이로그 하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화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썼을 때 단점이 있는데 이 화면에 딜레이가 있습니다. 체감인지는 모르겠는데 광각일 때 그게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동영상 촬영할 때는 딜레이가 있는데 또 사진을 보시면은 사진은 그런 거 없어요. 사진은 빠리빠리 화면에 잘 움직여요. 근데 진짜 특이한 게 또 뭐냐면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면은 딜레이가 거의 없어요. 야, 이것도 약간 있는 느낌이긴 한데 이거는 거슬릴 정도는 전혀 아니고 그냥 평범한 느낌이에요. 근데 아까 걔는 훨씬 심합니다. 근데 이거는 소프트웨어 패치로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겠죠? 왜냐면 사양 자체가 부족해서 그런 거면 애초에 여른 상태로 찍었을 때도 똑같아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뭔가 제한을 걸었으니까 안 된다는 거겠죠? 이게 좀 거슬렸어요. 이게 약간 핵심 기능 중에 하나인데, 내부 보시면은 내부 깔끔하죠? 베젤도 확실히 얇아져가지고 좀 더 세련된 느낌도 있고, 디스플레이 크기는 똑같은데 조금 더 넓어진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리고 가장 체감이 많이 올 수 있는 거는 당연히 120Hz 디스플레이겠죠. 이게 갤럭시 제는 S20 울트라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21이 아니지만 그래도 120Hz를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거를 쓰다가 얘를 쓰니까 60Hz라서 화면 반응 속도 이게 너무 느려가지고 진짜 써야 되나? 정말 싶었는데 120Hz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가지고 그 부분은 진짜 정말 좋았다. 아이폰에서는 도대체 왜 안 넣는지 모르겠네. 배터리가 빨리 닳아서 그런가? PC 좀 빨리 넣어주지. 폴드 같은 경우는 UDC
카메라를 디스플레이로 숨기는 그 기술이 플립에는 안 들어갔어요. 폴드 리뷰들 보니까 솔직히 잘한 것 같아요. 지금 그 정도 완성도로는 넣을 필요가 없지 않았나. 그리고 잘 된 거, 스피커가 모노 스피커에서 스테레오 스피커로 바뀌었어요. 이 듣는 부분이 여기 한 개에서 세 갈래로 나뉘었거든요. 이것도 스피커 바뀌면서 아마 바꾼 거겠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보시면 얘는 여기 검은색 막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디스플레이가 깨져 있죠?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잘 썼는데 갑자기 디스플레이가 이렇더라고. 난 이거 뭐 충격 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 주변에 플립 1 쓰시는 분들이 여기 디스플레이 사이가 작살이 나신 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내구도가 별로인가? 삼성 사랑하지는 않아요. 사랑할게요. 아무튼 사운드 안 들어보시죠. 일단은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는 얘가 확실히 좋긴 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G-Fold1은 아래쪽에서만 소리가 나오는 모노 스피커고 얘는 이제 여기 둘 다 나오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사운드가 좋아졌긴 한데 여기가 사운드가 좀 더 크게 들리는 느낌이에요. 고음이 좀 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먹먹한 느낌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리가 이쪽이 더 작게 들려요. 밸런스가 이상해요. 아, 스테레오 스피커가 들어간 거는 그래도 바랐던 일이긴 한데 퀄리티가 조금 별로네요. 조금 아쉽네요. 아쉽네요 정도로 타협법이다. 아! 삼성페이! 아 드디어! 접었을 때 얘는 삼성페이가 안 됩니다. 근데 얘는 접고 삼성페이가 돼요. 그리고 원했던 방수가 됩니다. 근데 방지는 안 돼요. IPX8입니다. 방수 되는 게 어딥니까? 폴더블폰 최초 아닌가?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유저들이 원했던 기능들은 대부분 넣어줬어요. 폴더블폰인데 방수 넣어줬죠? 120Hz 디스플레이 넣어줬죠? 외부 디스플레이 크게 만들어줬죠? 스테레오 스피커 넣어줬죠? 접은 상태로 삼성페이 가능하게 해줬죠? 웬만한 거는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가격 자체도 저렴해졌어요. 물론 출고가 기준으로만. 얘가 이제 165만원인가로 출고가 출시를 했었고 얘가 이제 125만원. 지금은 한 119만원 정도까지 아마 싸졌을 텐데 그것보다 비싸지만 출시 초기가로 비교하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나머지 완성도나 이런 거에 굉장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최악의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한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USB 2.0이 그대로 탑재가 됐다는 거예요. 전 솔직히 플립 이거 처음 났을 때 USB 2.0인지 몰랐었어요. 당연히 3.0인 줄 알았죠. 근데 USB 2.0, 3.0 뭐 충전 속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요즘 뭐 클라우드에 다 써가지고 USB 유선으로 데이터 옮길 일도 거의 없을 텐데 USB 3.0 안 들어갔으면 뭐 어떠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게 DEX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근데 DEX는 저는 안 써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외부 디스플레이 출력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외부 디스플레이 출력 안 되는 게 뭐가 굉장히 큰 문제냐면 이거를 메인폰으로 쓰시는 분들을 특히 이제 유튜버나 스트리머 같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더더욱 치명적인 게 모바일 게임을 할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뭐 광고를 받거나 아니면 그냥 컨텐츠로 진행을 하거나 그러면 휴대폰을 쓰셔야 될 건데 휴대폰에 캡처보드에 이렇게 연결해서 디스플레이 출력이 안 됩니다. 근데 얘도 똑같이 안 돼요. 솔직히 나는 USB 3.0 이거 왜 안 넣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2.0이랑 3.0이랑 내부 부품에 들어가는 게 좀 차이가 많이 나나? 제일 우선순위는 아니라서 안 넣은 건지 아니면 S 시리즈를 팀키를 할까봐 안 넣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왜 안 넣은지 난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진짜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충전 유선 15W, 무선 9W, 유선 15W, 무선 9W. 그 갤럭시 노트? 그 대빵. 그 이후부터 조금 약간 충전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은데 물론 S20 울트라 제 쓰는 건 45W 출력까지도 넣었었거든요. 충전 구간이 좀 짧아가지고 거의 의미가 없긴 했지만 그래도 넣긴 했었는데 25W 충전 정도는 그래도 넣어줄만 하지 않나 싶긴 한데 도대체 왜 안 넣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라는 거. 안 그래도 배터리 용량도 적어가지고 배터리도 광탈 거기다 120Hz 디스플레이 들어가서 배터리가 더 빨리 닳는 감이 있는데도 왜 안 넣어줬을까 라는 생각.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은 바뀐 게 없어요. 무게도 동일하고 사이즈도 거의 비슷하고. 아! 장점! 이거 폴드1이 진짜 별로였던 게 그 삼성 트리오 충전기 있거든요. 그 충전기에 얘를 올려두면 얘가 떨어져요. 뭐 자성 때문에 이렇게 휴대폰이 뜨는 건지 충전만 시키면 얘가 이렇게 막 미끄러져서 떨어집니다. 휴대폰이 충전기에서. 얘는 안 그러더라고요. 그건 좋았어요. 근데 뭐 뒷면이 뭐 엄청난
차이가 나는구나. 똑같은 글래스인데도 약간 더 무광? 그래서 얘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얘는 떨어지는데 그건 진짜 최고의 장점. 나머지는 아! 카메라가 지금 보시면은 생긴 거는 바뀌었잖아요. 근데 스펙은 똑같아요. 센서나 렌즈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외형만 바뀐 것 같고. 그래서 뭐 촬영 결과물이 뭐 크게 다르다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조금 더 이쁘다? 라는 건 있을 수 있겠네요. 마지막 단점? 프로세서가 스냅드래곤 888이 들어갔죠? 근데 뜨거워요. 근데 플립 같은 경우는 이게 프로세서가 위에 있는 건지 여기는 안 뜨거워져요. 여기 아래는 하나도 안 뜨거워지고 위만 뜨거워져요. 접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잡고 쓰시면은 열기가 딱히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엄청 큰 단점은 아닙니다. 근데 게임을 하실 때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 뭐 가로로 잡고 하시면은 한쪽 손이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거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에 플립 3 잘 나오긴 했어요. 특히 이쁜 거 하나만큼 인정합니다. 그건 진짜 잘 나왔고 그리고 플립 1 유저들이 들어갔으면 생각했던 기능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갔다는 점, 거기에 심지어 가격도 낮췄다는 거, 진짜 전부 다 좋아요. 전부 다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의 단점이 있다는 거는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반인 분들한테 USB 2.0 들어가면 뭐 디스플레이 출력 안 되는 거 별로 크게 중요하지는 않긴 해요. 제 기준입니다. 일반인 기준에서는 솔직히 잘 나온 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G 플립 3 리뷰를 했고 플립 3 상세한 리뷰는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면 안 살 거예요. 폴드 3! 그것만 사고 플립 3는 100만원 아껴가지고 코인 투자해야죠. 돈 벌어야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이거 갤럭시 워치 리뷰는 할까 했는데 나중에 따로 사서 그때 리뷰하겠습니다. 정식 나오고 리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